아버지 기일이에요. 어머! 느닷없이 오게 돼서 사실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이고, 제사. 근데 저도 아버지한테 매맞은 기억이 없어서 어렸을 때 연극 하지 말라고 굶어 죽는다고. 아버지도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배우셨거든요. 아~ 서울대 극예술 협의회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연극 빅토르 위고의 에르난이라는 작품을 처음 초연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귀액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호떡 하나를 넷이서 나눠 먹었대요. 서울대, 그러니까 경성제대죠. 서울대 나오신 양반이 호떡 하나 먹고 연극할래니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으로 가셨는데 제가 연극한다니까 진짜 칼 도마로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할 거면 나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18년 동안 쓰러졌다 일어나셨다 쓰러졌다 서너 번 그러시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치매까지 걸리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K본부의 탤런트로 이제 합격이 됐어요. 네. 첫 그 단역을 맡았는데 동네 청년 일인데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거에 대사 딱 하나.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근데 아버지도 연기를 하셨었으니까. 근데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이제 새벽같이 연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가 인사드리려고 들어가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오.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만 안 울었던 것 같아요.